여기는 DDP 시민 라운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들어오셔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이곳에서 생활정원에 대한 원예와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유리 온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테라리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라리움이라는 말은요. 테라가 원래 지구, 뭐 흙, 뭐 대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리움은 아쿠아리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아쿠아리움 하면 물로 가득 차 있는 어항을 뜻하는데 그게 아니라 흙을 써서 하는 아쿠아리움이다라는 뜻으로 테라리움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에서 많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 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와디안 케이스라고 불렀어요. 이 와디안 케이스라는 게 아마 딱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로 있었을 텐데요. 나다니엘 와드라는 박사가 계세요. 영국 분이신데요. 1800년대에 살았던 생태학자시거든요. 이분이 나방하고 곤충 이런 거로 연구하셨던 학자였는데 그 나방하고 곤충의 변태 과정 있잖아요. 애벌레에서 어떻게 성충이 되는가를 관찰하고 싶은데 자꾸만 날아다니고 도망을 다니니까 이런 케이스 안에 가두어서 이걸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리 케이스 미니 온실처럼 이걸 만들었는데 정작 나방은 이 안에서 생존을 못했는데 이 안에다가 나방하고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었던 고사류하고 이끼류가 너무나 잘 크면서 다 밀폐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자라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드 박사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영국 큐가든이라고 하는 식물원에 수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에게 자랑을 한 거죠. 이게 이 안에다 식물을 키웠더니 너무 잘 된다 라고 자랑을 하니까 이분이 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아주 먼 곳에서 배로 한 석 달씩 넉 달씩 와야 되는 이곳의 식물들을 가져오고 싶은데 매번 실패했던 거예요. 왜냐면 배 안에서 식물들이 다 죽어가서요. 짠물에 트인다든가 아니면 물기가 부족해서 죽는다든가 아무튼 각종 이유로 죽어가는데 혹시 이 케이스를 이용을 하면 식물을 운반하는데 뱃속에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나 식물들이 지상에서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 케이스 안에서 덜 잘 자라는 현상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와디안 케이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으면서 영국이나 유럽 전역에서 이 와디안 케이스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만들고 고가품으로 만들어서 고사리류라든가 이끼 등을 키우는 그런 미니 온실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테라리움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가 그 아파트나 이런 곳에선 정원 없잖아요. 하지만 이 와디안 케이스 혹은 테라리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미니 정원을 조그만한 아주 작지만 이코시스템을 그대로 갖춘 미니 정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요령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와디안 케이스 혹은 테라리움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밀폐를 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공기가 안 통하는데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요? 라고 하는데 이미 밀폐된 상태에 이산화탄소나 공기가 들어가 있다면 식물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를 다시 배출시키고 다시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시키고 해서 이게 미니 지구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상태로라면 이게 뚜껑이 닫혀 있어야지 맞는데요. 요즘은 굳이 닫지 않고도 여기 뚜껑을 열어놓고도 많이 하고요. 이 만들어 놓고 뚜껑을 닫았다 열어놨다 하셔도 충분히 가능은 하십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 원래 화분하던 요령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희가 이 밑에 물이 채일 수 있는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어느 정도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거를 제가 이게 유리병 이런 볼 사용해 볼게요. 이 볼인데 이 볼 밑에다가 물이 조금 채일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넣어 볼게요.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흔히 그 원예상토라고 하거나 배양타라고 하는 이 흙을
제가 조금 더 뿌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의 뿌리가 좀 내려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이 고사리 두 종류를 고사리를 넣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사리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원래는 모든 식물들의 위치가 분보다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높게 설정하고 대신에 물이 이 안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게끔 그렇게 언덕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채워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그 깔아야 되는 자갈을 검은색 자갈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연기가 투명하기 때문에 밑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흑색하고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색감으로 연출을 했고요. 여기에 이게 스페그넘 모스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라는 모스예요. 이끼이죠. 이 이끼가 제가 조금 전에 이 촬영하기 전에 잠깐 물에다 담가 놨어요. 이게 물을 빨아들이는 거의 스폰지처럼 많이 물을 흡수를 하는데요. 물을 흡수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초록색이 진해지고 그리고 물기를 계속 머금고 있어주기 때문에 이 식물이 마르는 증상도 많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이끼가 이렇게 덮어주면 그 수분을 계속 촉촉하게 유지해주니까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에다가도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노출된 형태의 테라리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뚜껑을 닫을 수도 있고요.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디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높은 곳에 매달을 때는 물줄기가 수월치 않잖아요. 그럴 땐 뚜껑을 닫아놓으시는 게 더 좋죠. 속에서 순환이 될 테니까요. 대신에 조금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열어두어서 저는 사실 식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내 공간의 활용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이 식물 자체만 건강한 것보다는 이렇게 열어두어서 수분이 밖으로 나가고 물을 주고 이렇게 되면 실내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뚜껑을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좀 넣어볼게요. 이게 검은 자갈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은 자갈 한번 물에 씻었어요. 왜냐하면 붓고 나면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씻어 놓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과 같은 모습으로 여기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조금 다른 종류의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빈틈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보통은 이제 원예상토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배양토라는 걸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수분을 좀 많이 움켜쥐고 있었으면 하고 바래서요. 보통 화분갈이용 다목적 흙도 괜찮은데요. 이런 배양토라고 식물 재료 파는 곳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테라리움에는 배양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이렇게 좀 채워보시고요. 보통 이 안에다가 미니로 연출할 때도 있어요. 아주 작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책상 위에 올려놓는 작은 미니 정원도 만드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그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좀 큰 잎이 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적신 이끼를 같이 얹어주시면 그러면 수분도 좀 움켜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걸어두셔도 돼요. 어디 창가에 걸어놓으셔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큰 요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 정말 좀 테라리움다운 그런 식물 구성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런 용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온실처럼 생겼고요. 이 뚜껑이 이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밑에가 하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식물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식물을 심기 전에 어떤 식물을 테라리움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테라리움에 활용이 가능한 식물은 저희가 실내 식물이라고 알려진 식물과 이끼류, 고사리류가 가능해요. 주로는 추위에 약한 식물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실내에서 생존을 잘하는 식물일수록 테라리움에서도 잘 견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식물은 역시나 뭐 테라리움에서 다 잘 자라는 식물들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식물 심을 때 항상 제가 큰 거부터 심으라고 해서 속에도 큰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코디라인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원래대로 큰다면 제 가슴께까지 올 수 있고 이것도 활짝 여러 가지 잎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인데요. 코디라인이라고 하는 식물이고 주로 남반구 쪽인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자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강추위는 견디지 못해서 실내에서 생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데빌라라고 하는 아주 좀 진한 크림슨 색깔인데요. 자주색을 띠고 있는 그런 꽃을 피우는 식물 준비했어요. 이 코디라인을 제가 자주색을 골랐기 때문에 두 개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골라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에요. 근데 여기 살짝 뒤를 보시면 빨간색이죠. 그래서 두 개가 잎이 앞면과 뒷면의 색상이 조금 다른데요. 페파로미아 종류 중에서 뒷면의 진한 빨간색과 앞면의 초록색을 띠고 있는 페파로미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게 잎에 아주 선명한 줄무늬가 나 있어서 굉장히 관상용으로 잎을 보기에 좋은 식물인데요. 칼라데아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도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실내 식물로서 이 온실 안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썼던 저희 고사리과 식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스킨답수수라고 하면 초록색이나 흰색 줄무늬가 있는 스킨답수수가 많은데 지금 제가 오늘 골라온 거는 유난히 노란색 빛깔이 많이 들어가서 연두빛이 조금 더 노랗게 보이는 색상 준비했어요. 이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명하게 잎으로서 조금 조화를 이루게끔 그리고 대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요 안에다 심을 건데요. 제가 특이한 소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숯이에요. 숯은 사실 이 테라리움 안에 넣게 되면 사실 저 앞서서 했었던 유리에도 잘게 부숴서 이 숯을 넣게 되면 흙이나 지금 저희가 넣은 그 배양토가 됐던 그 원예 상토가 됐던 이 상태를 좀 더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도 정화를 시키고요. 공기만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숯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테라리움 안에 이 숯을 넣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숯을 두 개 정도 넣어서 조금 더 이 안에 내부 공간이 좀 정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숯을 먼저 자리를 잡게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까만색 자갈을 이 밑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까만색 이 그 자갈을 넣는 거는 물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중이고요. 이거는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제 손이 쑥쑥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좋은데요. 주둥이가 유난히 작은 병에다가 테라리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핀셋 사용하셔야 돼요. 핀셋으로 내려뜨려서 이렇게 젓가락이나 핀셋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사실 이 유리 제가 가지고 온 용기가 물이 조금씩은 완전히 밀봉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우선은 이끼를 좀 깔아주어서 이끼가 습기를 조금 더 움켜줄 수 있게끔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이끼를 좀 더 이렇게 좀 보이게 해서요. 저희가 여기에 원예 상토를 넣기는 할 건데요. 가장자리 주변으로 이끼가 보이게 그렇게 연출을 해볼게요.
이래서 이 주변을 그 유리병 주변을 제가 이끼로 이렇게 좀 감싸가지고요. 좀 더 바깥에서 봤을 때 싱그러운 느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병 안에 물이 너무 줄줄 흐르지는 않게끔 이렇게 보안 조치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식물을 심는 순서는 항상 덩치가 가장 큰 것부터 심으라고 해서 제가 코디라인이 가장 큰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디라인을 먼저 이 안에 넣을 텐데요. 두 개 바짝 붙어서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두 개 좀 뭉쳐 심어가지고요. 좀 더 부드러운 효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데빌라가 그 다음으로 좀 덩치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만데빌라도 마찬가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페파로미아 들어가겠습니다. 페파로미아는 가장자리로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사리도 마저 넣을게요. 식물이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가면 이 안에서 또 나름의 그 이코시스템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조금 더 풍성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데아 이 종류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스킨답수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넣어볼게요. 이게 스킨답수수 색깔이 굉장히 달라가지고요. 독특한 색상을 좀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돼서 풍성하게 지금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사이를 제가 이끼로 다시 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면 유리에 그 수증기가 뿌연하게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테라리움 아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방지를 하시려면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드시기 전에요. 저희 김서림 방지하는 세제 있어요. 그 세제로 이 테라리움 유리를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김서림이 조금 덜 생겨서 저희가 더 닫아놓더라도 식물을 오랫동안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 빈자리 구석에 그 배양토나 원예상토 채워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로 여기다 미니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조그만한 벌레들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로 미니 지구가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이끼를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물을 줬을 때 이끼가 물을 좀 머금고 있어가지고 다른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쭉 보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출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 주는 요령 설명드릴게요. 테라리움에서 저는 이 이끼를 좀 쓰는 거를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 주로 이제 이 이끼가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이 또 이끼 자체가 수분을 움켜쥐고 있어서 식물들을 계속 수분이 있게끔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쓰시라고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출된 형태일 때는 이 이끼가 말라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 지면에서도 보일 거예요. 흙이 지금 배양토를 넣기 때문에 약간 검은 색깔을 띠고 있을 텐데 점점 색깔이 밝아지면서 회색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수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꼭지가 있는 주전자 모양의 물조리로 여기에다가 그 식물 뿌리 부분만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되고 이끼 같은 경우는 분무기로 분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물로 줄줄줄줄 주게 되면 물 양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뿌리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식물 고사리에게는 이 주전자로 물을 조금씩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이끼를 적셔주는 거는 분무기로 물을 분사해 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닫아서
기르게 되는 테라리움의 형태에서는 사실 수분 증발량이 거의 발생을 안 하다시피 해요. 이 미세한 틈새 사이로 수분이 사라질 텐데요. 이게 사라져서 이 안이 건조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려서 실은 물을 주시고 나면은 한동안 거의 뭐 한 6개월이나 3개월 가까이는 물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처음에 이렇게 식재를 한 이후에만 마찬가지로 이런 물조리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이끼는 분무기 분사로 조금 적셔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은 채로 놔두시면 이 안에서 수분이 빨아들였다가 다시 밖으로 분출되면 여기에 또 막 이 물방울이 유리창에 맺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해서 순환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거의 저는 한 6개월가량도 물을 주지 않고 뚜껑을 닫긴 채로는 그렇게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물을 주는 횟수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저는 테라리움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좀 생소하셔서 살아줄까 어쩔까 걱정은 많이 되실 텐데 그러나 의외로 굉장히 생존력도 좋고 식물 선택만 제대로 하시면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요. 테라리움 한번 집안에서 하시면서 건강한 실내 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